일하 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정원 일기, 승정원 19세기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익이 사홍원의 말로 아뢰기를 오늘 내 자시에서 진상한 일하주의 맛이 시고 좋지 않아 사람들이 도저히 입에 댈 수가 없어 다시 진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 차례 재촉하였는데도 서둘러 바치지 않고 있습니다. 막중한 어공을 이같이 소홀히 하고 있으니 일의 정상이 매우 놀랍습니다. 해당 관원을 엄하게 추구하소서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이렇게 승정원 일기의 일하주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일해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방문 저자미상 17세기 말이고요. 무언문입니다. 고문으로 되어 있고요.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밑술 쌀 한 마리를 깨끗이 씻어 가루내어 물 한 덩이에 풀어준다. 2. 식으면 누룩 한 대를 가루내어 칠흡을 섞어 빚는다. 덧술 1. 쌀 두 마리를 깨끗이 씻어 익게 찌고 끓여식힌 물 1.5 덩이에 푼다. 2. 식으면 밑술에 섞고 익으면 쓴다. 빛이 파랗고 밥이 뜨고 좋다. 더울 때는 만들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주에 대한 기록은 8가지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 모분집, 가정집, 주찬, 주방문, 요록, 조선무당 신식요리제법, 산가요록 이렇게 8곳에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자주 모근집 2색 14세기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큰 아들이 집에서 금방 데운 술을 맛보다 술맛이 좋아도 오래도록 보관하기 곤란한데 끓여놓으면 한여름에도 상하지 않는다네. 우리 집은 빚자마자 금방 모조리 마시는데 오늘에야 오래 두고 마실 계측을 알아도다. 가라앉기 이전이니 색깔을 어떻게 따지려만 술을 따라 올릴 적에 벌써 향기가 진동하네. 석잔을 냉큼 들이켜니 정신이 날아갈 듯 동승과 빙어의 맛도 아마 이보단 못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조리법은 술을 오래 끓인다. 오래 보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정집 2곡 14세기구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울금으로 달인 술 감치면서도 순수하고 나물국의 향긋한 밥
온갖 양념 다 갖췄네. 동방은 전준 귀신에게 참가하겠지만 나는야 고기 구워 귀한 손님 드려야지. 취하면 모자 삐딱한 채로 다시 번갈아 춤추리니 산이 달을 토하면 하나도 손뼉을 치며 웃으리라. 이렇게 나와 있구요. 자주 주천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자미상 1800년대 초입이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좋은 청주 한 병에 황납 꿀벌품 인물 황납을 두 잔, 후추 간것한 잔을 넣고 병이 꿀 단단히 봉한 다음 그 위에 젖은 쌀한 우크 먼저 중탕에서 끓인다. 그 쌀이 밥이 되면 다된 것이니 이어서 차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리법 1. 좋은 청주 한 병에 황납 두 잔, 후추 간것한 잔을 넣고 병 입구를 단단히 밀봉한다. 2. 그 위에 젖은 쌀한 줌을 얹어 중탕에서 끓인다. 3. 쌀이 밥이 되면 술이 완성된 것이므로 차게하여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이 필요하고요. 추방문 저자미상 17세기 말이고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좋은 청주 다섯 대야에 후춧가루 세돈과 황밀 세돈을 얇게 쳐며 넣고 병의 입구를 막아 중탕하여 달인다. 미리 다 넣거든 내었으라. 여름은 더 좋다. 후추는 적어도 괜찮으니라. 조리법입니다. 후추는 적어도 괜찮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병이 필요합니다. 요록 저자미상 1680년경 원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 먼저 물기가 없는 항아리를 준비하여 술 다섯 병을 담는다. 2. 광목, 향, 계피, 진피, 후추 다섯 개, 맑은 꿀한잔 등을 모두 항아리에 넣고 유지로 기름 종이 유지로 뚜껑을 잘 밀봉한다. 3. 항아리를 가마솥에 넣고 끓는 물이 반만 올라오게 붓고 달인다.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와 솥이 필요하고요. 요렇 두 번째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좋은 술 3병, 후추 7냥, 맑은 꿀 7짝, 대추살 7전을 함께 넣고서 땔감나무 50근이 다탈 때까지 끓인다. 조리법 1. 좋은 술 3병, 후추 7냥, 맑은 꿀 7짝, 대추살 7전을 함께 넣고서 불을 뗀다. 2. 술이 다 고아질 때까지 끓인다. 땔감나무 5근이 다탈 때까지 끓인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땔감나무 50근이 필요합니다. 조성문장 신식요리제법 이용기 1936년이고요. 45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번역문에는 이 술은 나라에서 제사를 지낼 때 쓰이며 중국에서 오래전에 내려온 방법이다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 1. 맑은 술한 병에 호두와 황미를 사계 항아리에 담는다. 2. 솥 안에 물을 부은 후 항아리를 줄에 달아매고 물에 띄워 오래 끓인 다음 꺼낸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계 항아리
솥이 필요합니다. 선가유록 전순이 1450년이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딸 내 말을 씁니다. 해서 이렇게 상세히 나와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1. 일납도전 5푼, 백단향 8235, 목향 1푼, 후추 2푼 5호, 계피 1푼 1254호, 진피와 청양은 1푼 1245호, 이상의 약재를 술 5병과 함께 항아리 넣는다. 2. 항아리 입구를 두련지와 기름종이로 겹쳐 봉하여 단단히 막고 중상하여 끓인다. 완성되면 꺼내 조금 한 곳에 두었다가 개봉하여 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항아리, 도련지, 김종이가 필요합니다.